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썰 시작하기 전인데 어질어질합니다. 여러분들 어질어질하죠? 아,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 아직도. 아니, 지금 비투해가지고 한강 가신 분들, 그리고 인생 말아먹으신 분들,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비투했다가 가정 파탄 나고 집 날라가고 직장 잘리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아, 많은데. 근데 비투를 한다고? 비투를? 근데 저는 비투하신 분들 아무리 좋게 봐도 동준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분들 좀 내구조가 달라. 여러분들 비투하신 분들 동정하지 마세요. 저도 맨 처음에는 불쌍하다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보면 좀 내구조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일단 이 채팅에 나온 글부터 읽어드리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에 적으신 건데 제가 좀 다듬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형님, 저도 대출받은 돈 7,200만 원 주식했다가 마이너스 5,000원인데 마이너스 5,000만 원, 이거 말도 똑바로 안 적었네요. 마이너스 5,000 손실인데 지금이라도 그만둘까요? 7,200만 대출받았는데 그중에서 5,000 잃고 2,200 남았어요. 그동안 낸 이자까지 합치면 손실액 6,000 넘을 듯. 비트코인 아니고 한국 주식 게임지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흐흐, 너무 힘들어요. 월급 받으면 이자로 절반이 나가요. 어쩔 수 없이 제3금융에서라도 돈을 더 빌려서 물을 타는 게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 여기까지 좋았어. 여기까지는, 아, 이 사람 왜 그랬을까? 그래도 내가 뭘 하려고 했, 그래도 좋게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마지막! 아. 아무리 내가 뭐 비투하신 분들 뭐 사정 딱하게 봐도 난 근데 이분들 좋게 볼 수가 없어. 비투를 왜 했습니까? 자, 아까 벙어 드신 분 비투 왜 했어요? 왜 했냐고요? 아니, 이전에 비투해가지고 날려먹은 사람들 비투하지 말라고, 유튜브 영상 같은 보더라도 비투 영상 많잖아요. 비투 관련된 영상들 하지 말라고. 본인 하나 때문에 가족들 식구들 다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청춘 말아먹는다고. 아, 부린이 2만 원 고맙습니다. 영상 많을 텐데,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영상 안 봤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빚내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레버리지 끌어서 하지 말라고. 진짜 많을 텐데. 근데 왜 그걸 다 무시하고 했습니까? 그 무슨 깡으로 7,200만 원을 대출받았어. 이분 보니까 7,200만 원도 모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순전히 대출받은 돈만 가지고 이제 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금이 없는 거잖아. 그동안 그럼 원금 어딨어, 원금? 그러니까 모은 돈이 없는 거네. 모은 돈 없이 최대한 대출 받아가지고 한 거네. 이것도 참. 근데 그 중에 5천만 원 잃어가지고 2,200 남았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 나왜한 건지 궁금하다, 왜한 건지. 그러니까 돈이 없네, 돈이. 자본금이 없네. 자본금 없는데 왜 있냐고요. 가진 것도 없는데. 직장 다니면서 그동안 월급 받은 거 뭐였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직장을 다닌다고 나와 있죠, 월급 받으면. 그럼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 어디 갔습니까? 그돈 어디 갔길래 대출 받아서 저걸 했을까? 그걸 날려먹었고.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월급 받는다고 했죠. 그럼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벙어리 먹으신 분 나가셨나? 지금 벙어리 풀렸을 텐데. 제가 5분 줬거든요, 5분.
나간 것 같은데? 저한테 뻘소리하고 나간 것 같은데? 저 팔조원님 나가셨어요? 월급 받은 이자로 절반이 나간다. 그러면 보자. 뭐 어떻게 대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 군데 다 빌렸겠지? 한 군데만 빌린 게 아니라. 일단 접어야죠. 네. 남아 있는 거 털고 나와야지. 털고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죽었다 생각하고 일만 해야죠, 이제. 일단 객관적으로 본인이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바닥에 있으면 안 돼. 그냥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업 말고도 일해야 돼. 주말 나와서 일해야 돼. 네, 죽었다 생각하고 일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갚아 이게. 내가 보니까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봐. 이런 분들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비토하신 분 싫어하는 게 이런 분들 막 투자 쓰리잡 해가지고 갚을 생각은 없고 그렇게 몸 고생하면서 일하기 싫어. 막 그렇게 일할 자신도 없어. 게을러가지고. 갚아야죠. 본인이 벌린 거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가족들한테 갚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 가족들한테. 가족들 절대 갚아주면 안 돼. 전문가들 얘기하면 전문가들도 그 비토한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거들어주면 안 된다고. 만약에 집에서 갚아주잖아요. 또 합니다. 무조건 또 해.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돈도 없는데 왜 써?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만족하고 살면 안 되나?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안 되나요? 왜 그걸 못하는 거야? 그 언제부터 본인이 그런 거에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 하여튼 투자 관련 책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 다 망치게 만들었어. 아니, 이런 분들 보면 애초에 일도 열심히 안 해. 일도 열심히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니 그런 거야. 왜 원금 어디 갔을까? 왜 돈이 없을까? 그동안 왜 돈을 못 모아놨을까? 아니, 브리님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을 생각도 없어. 갚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또 그렇게 살기 싫거든. 막 일만 하면서 잠 쪼개가면 자고 막 그렇게 존버하면서 갚을 생각은 없거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빚 갚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빚 갚는 것도 있잖아요. 그 멘탈이 엄청 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춘을 포기해야 돼. 왜? 정말 일만 하면 갚는 거 있죠. 그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아무나. 저번에 기억나요? 저번에 비트코인 해가지고 7억 날려먹으신 분. 저저번쯤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투자라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레버리지 다 위험한 게,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7억 날리신 분 있었거든요? 이번 달이었지? 그분이 이제, 그분은 원금 3억 가지고요. 3억에다가, 레버리지 4억까지 해서 7억까지, 7억을 날렸어요. 아니다, 맞나? 아니, 원금 4억을 가지고 있어, 원금 4억.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 능력이 좋은 분이었어. 근데 그런 분도 날려먹었어요. 그분이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 이제 3억을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서 갚기 힘드니까 저기 외국 가가지고 노가다 해가지고 갚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잠만 자면서 나머지 일하고. 그렇게 해야 돼. 갚으려면. 정상적으로 못 갚아, 이게. 사실 제가 여자를 만났는데 호우짓 좀 해서 돈을 다 써서 데이트 비용도 없고 그래서 대출받아서 선물을 사주려고 했는데 더 인정받고 싶어서 주식에 손을 대게 됐네요. 전벌수 있을 줄 알았는데 뉴스에도 하도 주식 코인 얘기 나와서 호기심에 이참에 해봐야지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후구네, 후구. 남자 맛이 다 시키네요. 아니, 돈을 왜
님이 다냅니까? 아니, 뭐, 남자가 좀더살수 있어도 여자가 좀 내게 해야죠. 님도 바보네요. 그런 여자 좋은 여자 아니야. 아니, 남자가 돈다 쓰게 하고 자기는 돈안 내고 만나기만 하고 그런 여자에게 좋은 여자 없어요. 멀쩡한 여자 없어. 골빈 여자야. 만난 사람이 없어요. 골빈 여자 만납니까? 님도 웃기네요. 아니, 왜 대출을 받아가면 선물 사 주려고 합니까? 어떤 선물 원하겠지? 보니 가방이네, 가방. 어? 남자한테 가방 요구한 여자치고 좋은 여자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냥. 골비였어, 골비였어. 내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가방을 요구할 여자는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만날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만납니까? 최악의 케이스를 다 가졌네. 다 가졌네. 하시면 안 됩니다. 님 그렇게 하다가 인생 절단 납니다, 이제. 그냥 다 털고 나오세요. 다 털고 나와가지고, 갚아요. 갚는데, 몇년 동안 일해요. 일하면서 갚아. 그리고 누구 보고 갚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거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바보네요, 바보. 여자한테 물소같이 해가지고 돈 다,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대출받아서 날려먹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절대 동정표를 안 줘. 왜냐면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일만 하고 갚으세요, 일만 하고. 저런 분들 고생해봐야 돼. 고생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서 갚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헛짓거리 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그딴 식으로 잘 보이지 마. 어떻게 할게 없어가지고 여자한테 돈으로 갖다 바칩니까? 그런 여자 있잖아요. 만약에 님이 돈안 쓰잖아요. 그럼 떠납니다. 애초에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님이 처음부터 물주로 봤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얻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가.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님의 걱정하는 사람 없죠? 왜냐? 님한 행동 보니까 하지 말아라는 행동을 다 했거든요. 아무튼 지금이라 정신 차리시고 다 털고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서 갚으세요. 자,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뭐 재상궁용? 사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타파한다고요? 위기를 한 번도 타파해 본 적이 없어. 위기 타파란 말 합니까? 여지껏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위기를 타파해 본 적이 없는데 위기 타파란 말 씁니까? 그딴 거 하지 마시고 여행 바라지 마시고 정석으로 갚아 나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